와이프 바깥에 인연 있네요. 그걸 눈으로 봐버렸네. 제가 와이프 핸드폰을 봤는데 거기에 검색해달라고 섹스하는 어머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소송을 해버리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장한 각오로 왔네. 성함이요? 이혼하세요? 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는데. 와이프 바깥에 인연 있네요. 그걸 눈으로 봐버렸네? 네. 근데 두 분은 지금 이미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 인연을 엮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싫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바지끈에 잡고 늘어지듯이 왜 결혼해달라고 왜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아니 나는 좀 직업이 좋았거든요. 이분은 나랏녹을 먹어야 되고 교단에 있어야 되는 좋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선생님. 아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선생님인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도 본인인지 몰라요. 와이프랑 이혼을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와이프 핸드폰을 봤는데 거기에 검색해달라는 그 백사는 어머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걔네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소송을 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거네. 그렇죠. 그 사람들 찾아서 망신을 주면 화살이 어디로 가는데요? 본인이 정말 와이프하고 안 살 생각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저도 이 사람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데 애들한테 하는 거나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거나 그거는 사실 잘하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제끼도 얼굴은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신청한 거거든요. 나 뭐 그렇지 한번 찾아달라고. 네. 죄송한데 제 핸드폰 아까 맡겨놓은 것 좀 주시겠어요? 그 동영상을 날 보여주겠다고? 아니요. 캡처만 해놨습니다. 얼굴. 얼굴만? 저기 한번 보시고 아니 얘네 찾을 수 있는 건지 좀 이 와이프가 한 행동이나 이 상황을 옳다고 생각하거나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여기서 소송을 하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걸 찾아서 본인의 화풀이가 들어간다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부메랑은 와이프한테 온다. 근데 이분은 와이프는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의 자격마저도 이 양반은 본인 스스로가 내려놓은 상황까지 된 거예요. 자격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 동영상 나온 것도 평소에는 그냥 소 닭볶듯이 하든지 섹스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완전 미친년이 돼버렸다니까요. 두 분은 같이 한 공간에 지낼 수 없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아이들 위해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아니 그럼 애들하고 제가 다 막막하죠?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다 할 거 생각해 막막하죠? 그게 싫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혼은 안 하고 더 괴롭히려고 그랬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와이프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과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소송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멈추시고 그냥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앞으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시고 결단을 내리세요. 이건 소송 갖고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 와이프도 다 내려놓고 네 탓도 내 탓도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딱 다 내려놨어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요. 코너에 딱 몰리고 본인이 불안하면 으악 승질내는 거. 그리고 피해버리고 그러고 나서부터 입을 다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투명인간 취급한 거지.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와이프를 아이들의 엄마, 아내로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직업 좋은 노후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그냥 그 주변만 본 거지. 그럼 혹시 그 남자가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주위에 있어요. 이전에 있던 학교예요.
본인이 이 부분은 알아서 득이 될 게 없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용서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만큼은 지켜주란 얘기인 거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두 분이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아마 미칠 거야. 입을 안 벌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거든. 본인이 얘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와이프랑 잠자리를 언제 했는지. 왜가 내가 아픈 건 너무나 아프고 상대가 아픈 건 근데 나 아프냐? 너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물을 수 있잖아. 본인이 그거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전까지는 안 왔지. 사랑을 해서 바깥에 인연을 둔 게 아니잖아. 그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여지는 선에서 일러주시는 말씀 선에서는 아니에요. 잘못된 순간 판단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본인들이 본인의 그런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법에 의존하고 이럴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 법을 뭐 이용을 하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주변에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면 본인 생각이 또 달라져요. 제발 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들을 먼저 한번 바라봐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죽이려면 만들지 말고 소송 법에 의존하고 관제 끌고 간다도 좋을 거 없어요. 또 궁금하신 거예요? 없습니다.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좋은 판단 잘하시길 바랄게요. 빌게요. 네.